찾아왔습니다. 조세님입니다. 로지입니다. 이번에 브이로그 편집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죠? 대체 어떤 싸움을 해오신 겁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후시 녹음은 그렇다 쳐도 내가 생각한 대로 뿅 하고 안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힘들다. 게다가 기껏 다 만들었더니 수정사항이 산더미야. 아직 내가 보기에는 예술이다 이거야. 역시 전 쇼셔트카로 가야 하나 봅니다. 그것도 결국 뒷부분 수정은 제가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는 수정 전으로도 만족했다고요. 시청자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들려면 없고 또 없는 수밖에 없죠. 아이고, 가끔씩 꽂히는 패트는 너무 아프네요. 탐구나 진행하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본인의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보완해. 그건 나중에. 일단 탐구부터요. 오늘은 클랜전 탐구 시간. 10월에 등장하는 클랜전 보스는 프로스타운드, 랜드슬로스, 자칼시프, 다크가골, 그라톤입니다. 닉네임드 프로스트하운드입니다. 뭐야, 와이원이랑 고블린 그레이터는 어디가고 새로운 네임드가 나왔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마담 일렉트라 이후 1네임드의 새 보스가 나오는 건 처음이네요. 심지어 멀티타겟 보스입니다. 1네임드부터 멀티타겟을 쳐야 한다고요? 뉴비들 다 죽게 생겼는데요? 그동안 1네임드 멀티타겟 보스가 없긴 했으니까요. 1네임드는 전망의 캐릭터 한 명에게 마법 특대 데미지를 주는 평타가 있습니다. 4단계부터는 선두를 중심으로 최대 3명에게 마법 특대 데미지를 주고 18초 동안 마법 방어력을 감소시키죠. 유머는 선두를 중심으로 최대 3명에게 마법 특대 데미지를 주고 동결을 건 뒤 마법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동결은 3단계까지는 3초, 4단계는 5초간 걸죠. 4단계는 유머로 캐릭터가 죽으면 90초 동안 마법 방어력이 한 번 더 증가하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어째서 특대 데미지만 쓰는 거죠? 진짜 뉴비 절단기인가요? 대신 브레이크되면 본체는 20초, 다른 부위는 10초 동안 물리 마법 방어력이 감소하니 최대한 빠르게 브레이크 시켜서 잡아야겠네요. 멀티타겟에 특대 데미지에 도전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뉴비 절단기 구성인데 추천 편성은 어떻게 될까요? 1네임드 추천 편성은 스코로, 라미리스타, 아메스, 크레지타, 카마키입니다. 마법 파티는 모니카, 유데카, 스람파, 유마레, 아메스를 사용했네요. 2네임드는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언제나 익숙한 그만. 추천 편성도 알려주시죠. 이네임드 추천 편성은 무이미, 마코토, 하야토모, 라베리스타, 유사토입니다. 토모와 유사토 대신 아키사렌과 리조미를 쓰는 조합도 있네요. 3네임드 자칼시프입니다. 자칼시프는 앞에서부터 한 명에게 물리피해를 주는 평타, 그리고 전원에게 물리피해를 주고 8.5초 동안 독상태 이상을 거는 스킬이 있습니다. 4단계부터는 평타에 7.5초 동안 독상태 이상을 걸고 행동 속도를 25% 감소시키는 효과가, 스킬에는 14초 동안 HP 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추가되죠. 또 상태 이상이야? 저 상태 이상이 싫어요. 유보는 어떻습니까? 유보는 앞에서부터 3명에게 물리 피해를 주고 1초 마비를 겁니다. 만약 대상이 독 상태 이상에 걸려있다면 3단계까지는 2.5초, 4단계는 5초로 늘어나죠. 독도 신경쓰기 바쁜데 마비까지 겹쳐있네요. 추천 편성은 어떻게 될까요? 3네임드 추천 편성은 오페코, 지타, 크리스티나, 라베리스타, 수루미입니다. 오페코와 지타 대신 와츠리와 성푸딩을 쓰는 조합도 있었습니다. 4네임드 다크 가고엘입니다. 뭐 빈결에 마비에 독까지 났으니 얘는 화상이라도 겁니까? 이제는 탐구할 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런 진짜!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다크 가고엘은 앞에서부터 한 명에게 물리 특대 데미지를 주는 평타, 전원에게 물리중 데미지를 주고 넉백시키는 스킬이 있어요. 4단계부터는 이 스킬에 앞에서부터 한 명에게 마법 고정 데미지를 주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유보는 모든 캐릭터에게 10.5초 화상 상태 이상을 걸고 16초 동안 HP 흡수 감소 효과를 얻는데, 마법 공격형 캐릭터는 조금 더 데미지가 세게 들어갑니다. 이번 클렌저는 상태 이상 축제군요. 추천 편성은 어떻게 되나요? 4네임드 추천 편성은 성요리, 워지타, 의리아, 스네카, 네네카입니다. 네네카와 스네카 대신 푸케르와 라이라이를 쓰는 모습도 보였네요. 물리 파티는 성준, 마코토, 리이미, 리조미, 라비리스타를 쓰는 조합도 있었습니다. 5네임드 그라톤입니다. 이 보스도 세 부위로 나눠져 있는 멀티타겟 보스죠. 독과 마비에 화상에 멀티타겟은 두 보스에 난리 났네요 이번 클렌저는. 일단 스킬들부터 보자고요. 앞에서부터 한 명에게 물리 피해를 주는 평타, 그리고 뒤에서부터 두 명에게 물리 데미지를 주는 스킬과, 전원에게 마법중 데미지를 주고 전원의 TP를 일정치 감소하고 보스의 TP를 회복시키는 스킬이 있네요.
3단계부터는 TP가 가장 높은 3명에게 2.15초간 속박을 걸고 8초 동안 행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스킬이 추가됩니다. 아니 멀티타겟만 해도 짜증난데 얘도 상태 이상이냐? 나야 상태 이상. 4단계부터는 전원에게 최대 HP에 따른 물리 비율 데미지를 주고 TP를 일정치 감소시키는 스킬도 추가됩니다. 6번은 전원에게 최대 HP에 따른 물리 비율 데미지를 주고 18초 동안 물리 마법 공격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보스는 18초 동안 물리 공격력이 올라가죠. 부위를 브레이크할 때마다 20초 동안 왼쪽 부위는 물리 공격력이 감소, 오른쪽 부위는 마법 공격력이 감소, 본체는 물리 마법 방어력이 감소합니다. 역시 오네임드는 쉽지 않네요. 추천 편성은 어떻게 될까요? 오네임드 추천 편성은 탐야네, 유제피, 수미미, 수조미, 라비리스타입니다. 유제피와 리조미 대신 무이미랑 알카린을 쓰기도 했고 수미미, 클로체, 이조미, 라비리스타, 유사토를 쓰는 조합도 있었네요. 오늘은 10월에 등장할 클랜전 네임드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클랜전도 쉽지가 않네요. 1네임드 빼고 전부 상태 이상을 들고 있어요. 게다가 그 1네임드는 멀티타겟이고. 원래 변별력을 키우려면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테이스트야. 그거 보통은 똥개 구분할 때 자주 쓰는 문장 아니었나요? 하지만 변별력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당신이 뭘 할 수 있죠? 이상으로 10월 클랜전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즈였습니다. 아... 브이로그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원래 쉬운 건 없다네. 그리고 사실 컴퓨터 사용도 꽤나 걸림돌이었을 거고. 그건 맞지. 아니 효과 하나 넣으면 프레임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니까? 컴퓨터를 바꿔 이 사람아. 너는 주식 취향 관아.